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 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버섯 떡볶이에 스팸 꼬치 튀김, 스팸 계란구이, 스팸 돈부리, 양념 치킨, 단호박 치즈 퐁듀까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팸꼬치는 떡볶이 국물 찍어서 와 식감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다. 단호박 치즈 퐁듀랑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와, 이 치즈 안에 촘촘히 들어있는 땅콩이 엄청 고소하고 맛을 훨씬 더 키워주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건 진짜 다들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음은 스팸으로 만든 돈부리 먹어볼게요. 마요네즈. 와. 와, 안에 있는 간장밥이 양념이 너무 맛있게 됐어요. 아, 너무 행복해.
완전 밥도둑인데? 진짜 최고다. 다음은 양념치킨 치즈퐁듀 찍어서. 와우. 남은 건 약간 돈부리집밥 느낌으로 먹을게요. 와, 진짜 이 치밥은 먹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거예요. 크리밍 어니언 소스. 치즈 소스. 네,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먹었었던 음식들은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정말 맛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운데 있었던 이 스팸 돈부리랑
단호박 치즈 퐁듀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이 스팸 눈부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고소하면서도 달달하게 버무려진 간장 계란밥에다가 짭조름한 스팸을 같이 섞어서 먹으니까 간이 정말 딱 맞아가지고 밥 한 공기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옆쪽에 있었던 단호박 치즈 퐁듀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정말 예쁘고 이 안에 들어있었던 땅콩이 고소한 맛을 엄청 내줘가지고 어떤 음식을 찍어 먹어도 그 맛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